할렐루야! 오산침례교회 걸동성전을 섬기는 강하나 자매입니다. 지금은 오산침례교회가 제공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김종훈 목사님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호흡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잠시 주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성령님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며 감사하는 자녀되게 하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다른 사람의 존재와 생각을 존중하고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며 유머도 잘 구사하는 재치를 주소서. 세상을 정직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살며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소서.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늘 입에 두며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학습은 자기 주도적으로 하며 선생님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만날 사람은 꼭 만나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꿈을 갖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되 술, 담배, 마약, 물질,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어느 곳에서든 베스트 원, 올리 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성다운 패기와 용기를 주시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움을 주시고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여성을 이해하는 너그러움과 노동의 가치를 아는 부지런함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를 존경하며 가까이 하여 장차 가장으로서의 자질과 소망도 키워가게 하시옵소서. 딸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여성의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가지며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도 힘써 가꾸게 하시고 남자를 따라가기보다 남자와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여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어머니를 이해하고 잘 협력함으로 장차 한 가정에서의 아내와 어머니 역할도 잘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남은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기도였습니다.